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꼴꼬리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드로어 스틱맨. 저번에 했던 게 2고요 이번에 할 게 1인데요 뭐지, 색깔이 별로 없네요. 색깔을 추가하기 위해선 결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결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황색 꿀꿀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바일로 하고 있고요. 무료 버전은, 무료 버전도 있는데 아마 무료 버전은 그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얼마였죠? 300원을 내고 유료 버전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제가 링크는 무료 버전을 링크로 걸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돼지를 그릴 건데요. 핑크색 돼지가 아닌 주황색 돼지.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태어난 감귤돼지, 오렌지 귤돼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꿀이 꿀꿀, 꿀꿀이 꿀꿀. 색칠을 조금 꼼꼼하게 해주고요. 아, 됐다. 귀도 달아주시고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귀를 달아주고, 호호호호. 아닌데, 귀가 좀 이상한데. 아이고, 뭐지, 이거 클릭이. 아, 확실히 이게 모바일이라 그런지 제대로 안 되네. 아이, 모르겠다. 아이, 아니야, 대충은 아니야. 돼지는 고양이 같은데, 돼지가 아니라. 돼지가 아니라 고양이 같은데, 귀가요. 네. 돼지니까 볼대구가 좀 더 꿀꿀해야 돼요. 그렇지. 볼대구를 좀 더 꿀꿀하게 늘리고, 좋아요. 꿀꿀 꿀꿀 됐다.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좋아 좋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뾰족한 것 같죠? 뾰족하면 안 돼. 좀 더 크게 귀를 만들어 준다. 감귤과 그 유전자 조합에 의해 태어나서 돼지처럼 안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네, 그 연구 사정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코를 꼴꼬리 꼴꼴, 눈을 꼴꼬리 꼴꼴, 꼴꼴꼴꼴꼴. 코가 너무 조그만 것 같은데? 코가 너무 조그만 것 같아요. 코를 좀더 크게 그려주고 싶은데, 이러려면 일단 지워! 아하하, 덧칠해가지고 지우면 되죠. 근데 이제 드로우 스틱맨 에핑 1에는 그게 없네요. 부금이 없네요. 왜 없지? 코를 크게 그려주고 되다. 하하하, 꿀꿀. 입도 그려줄까? 아니야, 입은 그리지 말자. 몸은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다리가 너무 굵어. 이렇게 몸이 너무 얇은가? 이렇게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색칠을 마구마구 해주면은, 잠깐만요, 다리가. 아, 뭐지. 점점 이상해지는 건 기분 탓이고요. 좋습니다. 꿀꿀이 2호. 너는 꿀꿀이 주니어다. 이게 모바일로 그리다 보니까 조금, 좀 이제 뭐 키보드를 그 컴퓨터로, 제대로 된 컴퓨터 버전으로 할 때랑 다르게 조금 뭔가 좀 허접해요. 그리고 1이다 보니까 2보다 좀 그림 그리는 게좀 허접해요. 그 점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그리고 나니까 꿀꿀이가 아니라 곰돌인데, 곰돌아! 곰돌아, 그래도 나는 너를 구해줬단다. 갈색이니까요. 아유, 핑크색이 돼야지 이쁠 텐데. 꿀꿀이 꼬리를 그려도 됐다. 걷게 하려면 아무 데나 터치하세요. 좀 외로워요. 뭐라고? 친구 그리기. 친구를 그려야 된대요. 친구, 잠깐,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얘가? 아이, 잠깐만요. 아유, 색깔 못 바꿉니까? 색깔 바꾸고 싶은데. 아, 친구는요? 친구는 뭘로 할까? 친구는, 빼왔다고. 골고리. 골고리로 합시다. 골고리, 비가 내리고 지렁이 두 마리. 아닌데, 이게 아닌데, 뭘지? 해골가에, 아니, 올챙이잖아.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앞다리잖아. 앞다리도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올챙이가 올챙이 친구예요.
올챙이 친구예요. 귀여운 올챙이 친구입니다. 입이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이게 좀... 아 뭐지? 무섭게 생겼네 좀. 아니요 착한 친구예요. 외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더 중요한 것이요. 안녕 꿀꿀아 나는 올챙이라고 해. 올! 올! 챙! 이 좋았어. 안녕! 여기 이거 봐봐. 따라가려면 터치하세요. 꿀꿀. 아, 하가가가가가가. 안돼 올챙아. 도와줘요, 도와줘요. 쫓아가 꿀꿀아, 올챙아 거기서. 언니, 올챙이 내 친구를 구해야 해요. 가자. 그래 돼지 좀 이거. 아 이거 좀 색칠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드로워 스틱맨 에픽! 올챙이 찾아 산만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지? 연필맨 다시 그리기. 아! 다시 그리면 안 돼요! 다시 그리면 안 된다고요! 아! 오! 들어가, 들어가지? 뒤로 어떻게 들어가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연필맨 다시 그리기 누르면요 저장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아이 세상에. 우리 돼지 다시 그려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비율을 맞춰서 깔끔하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크, 감귤 돼지였는데 제주 흑돼지로 만들 걸 그랬나? 아 제주 흑돼지 괜찮은데? 아 이거 고민되는데? 아 이거 하니까 곰돌이 생각이 나서 안되겠어요. 흑돼지로 가자. 그래 제주 흑돼 잠깐 이게 더 곰돌이 같잖아. 제주 흑돼지로 가자. 제주도에 사는 흑돼지예요. 완전 흑돼지 꿀꿀이 친구로 갈 거예요. 이번에는 흑돼지 꿀꿀이 친구로 갑니다. 친구도 주황색이고 색깔이 겹치니까 겹치면 헷갈리거든요. 올챙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앞다리가 쏙 뒷다리도 쏙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올챙이가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팔 됐다! 자 제주 흑돼지의 얼굴이 완성이 됐고요. 코를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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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잘 안 보여. 주황색으로 색깔이 별로 없어서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이쁘게 그릴 수가 없네. 주황색으로 덧칠해가지고 코를 그려주고요. 코 꿀꿀이맨 안 돼요. 이건 아니야. 코 꿀꿀이맨 겹쳐가지고 색깔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좋았다. 거의 100% 거의 100% 비슷합니다. 좋아요. 아니야 거의 100%가 아니야. 여기가 좀 틀렸어. 아 이거 왜 자꾸 옆으로 빗나가요. 아이 아, 그냥 하자. 그래 뭐 빗나갈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사람이 100% 완벽합니까. 100% 완벽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라고요. 네 콧구멍 만들어주고 이제 귀! 제주 흑돼지의 중요한 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좀 접혀야지. 아까 너무 뾰족했어. 맞아? 아 아까 너무 뾰족했어요. 원래 돼지기는 좀 접혀 있거든요. 접혀 있어야지 돼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쪽도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강아지 같은데 뭔가 멍멍이 보더콜리. 어 양치기 개니 양치기 돼지니. 어 아기 돼지 베이브 맞아. 아기 돼지 베이브는요 양도 몰았어요. 왜냐구요?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똑똑하거든요.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돼지맨 돼지맨 똥돼지맨 호호 좋았어. 똥돼지맨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색칠을 해주고 좋아 좋아. 색칠 이쁘게 잘 해주면은 더 좋지만 뭐 이쁘게 못한다면은 대충 그냥 색칠하도록 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잠깐만요 제가 색칠해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드로워 스틱맨 에픽 안돼. 얼굴에 주황색이 보인다. 보여 뭐 어쩔 수 없지. 갑니다. 주황색 빛을 품은 꿀돼지 친구
불? 오, 불을 질러서 나무를 태울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불이에요. 2탄에서는 불은 없었거든요. 크으, 타올라라. 불을 붙이면은 다이너마이트가 뽕 터져버리고요. 아무래도 좀 원이라 그런지 좀 허접한 부분이 많네. 여기다 불 태워버리면은 아! 내가 터져버렸어요. 좀 더 멀리서 태웠어야 되는데. 제주도 흑돼지 통구이가 되어버렸다. No. 제주 흑돼지 통구이가 되어버렸어요. 터트리고요. 뭐야 이거, 저기 선에다가 굳이 안 걸어도 되잖아. 지나가도 되나? 아니야, 위험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자. 정말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불 터져라! 화둔! 크, 좋았다. 퍼즐 조각이 있네요. 좋은 출발! 레벨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조각을 모두 찾아 놀라운 걸 발견해 보세요 라고 하네요. 뭐지? 아, 여기 또 있네. 토끼들아 도망쳐, 토끼들아 도망쳐. 여긴 터질 거야 이제. 아이고 아이고, 토끼를 잡아버렸다. 토끼를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여기도 다 부쳐버리면은 불도 붙고 터져가고 있어요. 조심조심. 경고 경고. 오, 터질 때 붙어있으면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뭐 이렇게 폭탄 많지 여기? 여기는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기. 일단 폭탄은 전부 다 터쳐버리도록 할게요. 돌 뒤에 숨어가지고 불 붙이고 후후. 붙었니? 붙었다. 아하하. 여기도 붙여가지고 붙여놓고 튀어 튀어 튀어. 제주도 통돼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부들부들 무서워요. 폭탄 무서워. 여기는 뭐지?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문을 불태우고요. 돌도 타네. 세상에 마상이에요. 돌도 불타고 있습니다. 동굴로 들어갑니다. 뭐야, 아르마킬로의 통로. 아르마킬로의 통로로 들어왔어요. 나 왜 이렇게 생겼어? 뭐야, 나 어떻게 생긴 거야? 자, 가요. 여기는 불 붙여가지고 폭탄을 태우고. 이거는 뭐지? 물이다.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물을 끓였어요. 오, 어, 깜짝아. 오, 이 친구. 아, 색깔 친구를 사귀었어요. 아, 뜨거워. 아, 다행이야. 색깔 친구가 밥을 구워줬더니 고맙다고 그 색깔 공을 주고 갔어요. 빨간색 공을 주고 갔어요. 빨간색 공 고마워 친구야. 아, 여기는 뭐지?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구나. 폭탄을 옮겨가지고 돌을 터뜨리면 굉장히 쉬울 텐데. 자, 그리고 여기로 와가지고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거는 뭐지? 줄이 끊어져 있어. 이거를 줄을 불태워가지고.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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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오는 건가 봐요. 자,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뿅뿅뿅. 여기도 또 폭탄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다가 붙여놓고. 도망쳐, 도망쳐. 오호, 도망쳐야 돼요. 잘 도망쳐야 돼요. 그, 돌아보는 길에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 퍼즐 쪽. 어, 올챙아! 뭐야, 여기 있었잖아! 올챙이! 뭐야, 너? 마법의 연필을 가진 건 너만이 아니야. 와, 그림 잘 그린다 친구야. 너 되게 잘 그리는데. 안돼 올챙아, 도와줘요. 올챙아 안돼. 녀석 불로 지져버려. 와, 익어버려라. 랍스터가 되어버린다. 뭐지, 안 죽는데 왜 이렇게 튼튼하지. 터져라 화둣. 와, 뭐지 이거, 안 죽는데요. 쟤 멀쩡해요. 저거 못 가나봐. 여기가 아닌가봐. 아까 터트린데 여기는 뭐지? 다리로 건너가야 되나봐요. 저거는 못 없애나봐요. 여기도 꽝 터트리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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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여기도 꽝 터트리고. 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다칠 수 있어요. 돌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뜨거울 수가 있어요. 토끼다, 안녕. 이건 뭐지?
책장을 발견했습니다. 레벨을 끝낸 뒤 체크하면서 책장 단추를 누르면은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책을 읽을 수가 있대요. 와 대박 대박 슈퍼 대박. 뭐야 졸로 가는 거 맞잖아. 그러면은 저거를 없애야 되는 건데 저 어떻게 없애지? 그냥 유인을 해가지고 지나가면 되는 건가? 아니면 불을 계속 지르면 없어지나? 야 빨리 와봐. 오 아 불 지르네 이 녀석. 일로 와봐. 녀석을 없애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불을 내뱉는 녀석이다 보니까 불에는 아무래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얼굴 불 지르기 멀쩡한디 이거 뭐지. 일단은 좀 멀리까지 끌어낸 다음에 저기로 쏙 지나가서 저 녀석을 쫓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로 와봐. 더 와봐 빨리 와봐. 부들부들 신공 부들부들부들부들 됐다 됐다 뛰어 지금이야 180도 턴. 아니다 좀더 가야 돼. 이 녀석 빠르잖아 생각보다. 좀 더 와봐. 그 지금이야 불 지르고 굳어 있을 때 재빠르게 돌아가가지고 아하 안녕 나는 동돼지가 되기 싫어요. 들어왔다. 예 연필 켄슈타인의 괴물. 책장. 어느 날 나는 산에 올라갔다. 하늘에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 보러 간 그 자리에는 마법의 연필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였네요. 책장 슈타인. 구름 연필 쓰는 법. 구름을 그려서 피를 그리세요. 먹구름을 그리면은 번개를 칠 수가 있대요. 불 없어졌네. 얘한테 그거 꽃에 비를 내려주면 되나? 어? 아닌가? 아닌가 봐요. 비를 내려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 여기다! 설마 토끼들한테 먹을 걸 주면은 토끼들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 자라게 해보자. 쑥쑥 자라라 쑥쑥 자라라. 당근도 먹고 많이 묵어 얘들아. 많이 묵어 먹는 게 남는 것이요. 맞아? 응? 먹는 게 남는 것이요. 먹는 게 제일. 뭐야 여기 퍼즐 나왔네? 퍼즐 조각 얻었어요. 퍼즐 조각 얻으러 오는 거였구나 이거. 또 마저 자라게 해줄까? 다 자란 건가? 다 자란 거네. 퍼즐 조각을 획득을 했습니다. 아까 전 스테이지에서는 퍼즐 조각은 못 획득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서 획득을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죠. 지나가서 일단 밑으로 먼저 아니야 위로 먼저 가보자. 왠지 내려가는 길이 길어 보여요. 이쪽에는 뭐가 있지? 벌들이 지키고 있네. 아까 봤죠? 꽃에 꽃이 자라니까 벌들이 꽃으로 가거든요. 보니까 여기 꽃들을 전부 다 자라게 해 벌어가지고 벌들이 꽃으로 오게 만들면은 저는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어마무시무시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좋았다 얘들아 빨리 먹어. 곧 먹어. 여기는 뭐지? 비 오는 날 업적 달성. 번개 먹구름. 먹구름은 색칠을 하면은 먹구름이죠. 여기 뭔가 피를 치면 번개를 쳐줘야 될 것 같아. 어찌 된 건가? 아, 된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먹구름을 그려가지고 번개를 쳐서 피래침을 만들어서 저기에 그게 가게 해줬습니다. 저거는 뭐지? 여기도 뭔가 숨어있네. 여기 노란색으로 반짝이는 거는 번개를 쳐달라는 건가? 꽝꽝꽝꽝꽝꽝꽝. 어! 색깔 친구다! 친구야 너 갇혀있었구나. 근데 너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친구야 던져주면 안 되겠니? 던져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은데 던져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뭔가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밑에는 뭐가 있지 그럼? 꿀꿀 뭐야? 끝이었잖아? 끝이었다? 뭐야 이거 불펜도 안 주고 그냥 물펜만 가지고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은 전탄에서도 그냥 그걸로 할 수 있었던 건가? 일단 들어가자. 뭐야? 어 프랑켄슈타인이잖아. 비리비리비 안녕 친구야 나는 프랑켄슈타인 비리비리비
돌멩이를 부셔주지 꽝. 와 힘봐. 어, 힘 엄청 세요. 음아 음아 무시무시합니다 힘이. 아 여기로 뒤로 돌아가는 거였구나. 안녕 친구야 고마워. 파랑색이네요. 이번엔 파랑색 돌을 얻었어요. 프랑켄슈타인 나 계속 쫓아오나? 프랑켄슈타인아 어 잘됐다. 친구가 생겼어요. 같이 가면 되겠다. 신비로운 동굴 로봇 뽀로롱. 뭐야 여기가 아니야? 왜 여기지? 졸로는 또 다른 길로 가야 되나봐요. 열쇠 연필 쓰는 법. 열쇠를 그리세요. 열쇠를 터치해서 집으세요. 열쇠를 그리세요. 돼지의 열쇠는 아 돼지는 뭘 좋아하지? 돼지는 전부 다 좋아하는데요. 열쇠 색깔이 또 그 돼지는 특히 이제 그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하하 됐다. 집어 뽁.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면은 못할 것이 없지. 아 촉수괴물이다. 절로는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절로는 못 지나갈 것 같고요. 이거 저기 또 괴물 또 있는데 저거 어떻게 지나가지? 뽁. 아이스크림은 역시 만능이요. 만능이라고요. 여기는 뭐지? 일단은 조심해서 최대한 빨리 조심해서 지나가. 열쇠 열어. 아! 오, 만지게 너무 뜨겁대요. 뭐야 열쇠 다시 그려야 돼?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서 그려볼까요? 쇼 토네이도 아이스크림 콘 좋았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열어 열어. 저쪽이 아니었나봐요. 먼저 다른 데부터 가야 되나봐. 뒤에 열고 갔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로 가볼까? 촉수야 너! 촉수야 제발! 아 공격은 안 하는구나. 정말 착한 녀석들이야. 밀어내기만 하네. 다행이야 다행. 사실은 참 친절한 녀석들이었어요. 저거를 좀 부러뜨려야 되는 것 같은데 저거를 어떻게 돌을 굴려야 되는 것 같은데 돌을 어떻게 굴리지? 이거를 돌을 굴려서 저 녀석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없어요. 아니면 이 녀석 끝까지 여기다 유인을 해내야 되는 건가? 그래야 되나봐요. 안 그러면은 되게 아니면 여기까지 오면은 자동으로 얘가 이거를 부셔가지고 돌이 굴러 떨어지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불 질러 불! 그렇지 그렇지! 아 불이 붙으면은 돌 굴러가요! 돌 굴러가요! 녀석 그렇지. 자기가 내뱉은 불꽃에 당해버렸죠? 이건 뭐야? 로봇? 비리비리비. 아 열쇠 그려야 되잖아 이것도. 로봇한테는 건전지가 좋죠? 백만 21 백만 22 백만 24 아! 까먹었다! 하나 둘 셋 에너자이저 쇼 번개 모양 짜자작 축 착착 됐다. 먹어 친구야 먹어. 건전지야 친구야 건전지. 아 뭐야 저 혼자가 모르겠네. 같이 가. 비켜 이 녀석아. 랍스터 녀석. 랍스터 녀석을 지나서 저기 어디 갔어? 또 건전지 또 넣어줘야 돼? 건전지 왜 이렇게 꾸려 이거? 에너자이저인데 이상하네. 에너자이저 넣어줬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어 됐다. 세 번 쓰니까 없어지네. 3회용이야 이거? 어디가? 뭐야? 로봇이야! 자기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구해주다니. 뿅. 너무나 멋진 녀석이. 아 뭐야 이거 뭐야 문 닫혀버렸어요. 뭐 괜히 왔나봐. 이거는 상자가 있네. 상자는 뭘로 열지? 왠지 무시무시하니까 뭘로 하지? 나는 제우스다. 번개맨 번개맨 뚝. 뭐야 로봇 또 나왔네? 뚝. 그럼 뭐야? 떡. 부르륵 짝짝 부르륵 짝짝. 아 로봇가 이거 있는 대로 오는 건가? 뭐지? 로봇한테도 열쇠를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뭐지? 여기는 그거네요. 저기다가 이제 그거 주면은 그 친구 튀어나오거든요. 일단은 열쇠를 빨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거 뭐야 무한으로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시 그려줘야 돼요. 세상에 마상이요. 당근. 돼지는 당근을 좋아한대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돼지는 당근을 주면은 친구가 된대요. 아, 따라온대요.
아, 방향 돌리는 거구나. 아. 에이, 진짜. 아, 열쇠 무시. 아, 야, 락픽이다. 한 번 더. 삑, 됐다. 밑으로 내려올 것 같죠? 비리비리비. 그렇지. 불 나는 데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불 좀 꺼줘, 친구야. 삑, 반대로 돌아라.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렇지. 됐다. 삑, 막대기. 열쇠. 하하이, 톡. 비리비리비. 비리비리비리비. 한 번 더 톡. 비리비리비. 비리비리비리비. 한 번 더 톡. 비리비리비. 안 돼, 로봇아. 뜨거웠을 텐데. 아, 부어. 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돼지야? 돼지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고. 로봇을. 아, 안 돼. 작살나버렸어. 작살나버렸어. 내가 나중에 조립해줄게, 친구야. 삑. 퍼즐 조각을 획득했다. 뭐야, 이거. 잠깐만, 저것도 열쇠 들어가나? 안 되구요. 아, 뭐지. 열쇠가 한 번 만들면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다시 만들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구차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잠겼다. 아, 안 돼! 저 뭐야? 어? 아, 여기 나무문 불태우는 거다. 빨리 와봐. 아니야, 좀 더. 됐어, 피해. 좋아요, 나무 타버렸고요. 이 틈에 재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밑으로 쏙 들어가면 야스맨 트롤발 동굴. 이제는 트롤발 동굴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자, 만화책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는 건 뭐든 살아난다는 걸 알게 되었지. 날 위한 보물과 명성을 그렸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 뭔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드로우 스틱맨 1이었습니다. 안녕.